태워치기 같은 옆돌리기. 네. 약간의 역회전 사용을 하면서 성공을 또 해냈습니다. 쫓아가려면 조금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3쿠션으로 노리는 조크로 선수 됐어요. 이번에는 이제 멀리 있는 파란 공 쪽을, 네, 지금 보고 있지 않고 노란 공 왼쪽이죠. 옆돌리기로. 한 점 한 점씩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초콜루. 네, 두 선수가 공을 치는 스타일 상당히 뭐 비슷한, 네, 성향을 가진 두 선수인데, 예. 아, 여기서도 뱅크샷을 하지 않네요. 비껴치기 시도죠. 정은영 같은 경우는 이제 원뱅크 넣어치기도 한번 시도해 볼만 했는데, 네, 정확한 한 점짜리로 공략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더블 쿠션? 뱅크샷인가요? 오, 뱅크샷. 네. 야, 이렇게 하이롱으로 턱밑까지 따라붙습니다. 9대 10. 아, 저 파란 공 옆으로, 네, 저 원뱅크 넣어치기가 보였어요. 자, 지금은 노렸던 대로 정확하게 또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횡단으로. 네, 잘 내려갔죠?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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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10 동점. 어, 뒤쪽 공간이 살짝 있어서 우선은 넘어갔거든요. 예. 다행히 아래쪽, 네, 돌아 나오는 각도 영상이 됐네요. 네, 그리고 옆돌리기. 자, 5 쿠션이. 네. 네. 이제는 역전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11대 10. 레폰 선수는 앞서 그 놓쳤던 뒤돌리기가 너무나 지금, 네, 뼈 아프게 다가올 것 같고요. 초크로 선수는 여기서 어떻게든지 최대한 점수 쌓을 수 있을 만큼 좀 만들어야 되는데, 파란 공이, 이야, 이걸 방해했어요. 흐름이 너무 좋았는데. 네. 아, 두께가 살짝 두꺼웠군요. 네. 저 파란 공을 분명히 내리고 진행을 시킨 게 아니라 저기다
좀 세워두고 득점을 노렸을 것 같은데. 내공의 진로에 가로막히는 좀 얄미운 파란 공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레폰 선수도 여기서 뭔가 좀 타결 해줘야 되는데, 오, 네. 다시 역전 성공하는 레펀스. 12대 11. 지금 이 각도에서 짧은 각을 회전량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맥시멈 회전으로 각을 완벽하게 좁히면서 득점이 됐고, 하얀 공 처리를 좀잘 해줘야 돼요. 대회전. 아주 두껍게 처리하고. 자, 문제는 이제 힘이죠. 힘인데. 도달했네요. 와, 저 두께를 사용해서 시도를 했는데, 좀 웬만한 선수들은 좀 힘이 좀 빠지면서 득점이 안될수 있는 장면도 나오는데, 레폰 선수 역시 스트로크가 좋은 선수고요. 지금은 직접 옆돌리기로. 자, 이 공이 놓쳤어요. 지금 이 득점을 하고도 한 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레펀 선수가 저 파란 공을 조금 더 좋은 위치로 보내기 위한 두께 사용을 했는데, 살짝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저 노란 공또 움직임이 안 좋아요? 와, 와. 네. 박빙의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점 차. 초크루 선수, 좀 불안했어요. 득점이 되긴 했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노란 공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득점 이후에 인사를 했죠. 저 가까이 있는 공을 또 쳐서 옆돌리기. 세밀한 시도인데. 그리고 공이 모였습니다. 13대 13 동점 상황에서 이번 세트를 끝낼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레펀스 표정이 일그러지고요. 이렇게 또 어려운 득점을 해냈는데, 마지막 기회는 초크루 선수에게 왔기 때문에, 레펀 선수 씁쓸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고요. 정말 긴장되는 순간인데. 자, 뱅크샷. 여기서 세트를 끝냅니다. 완전히 뺏겼던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립니다. 와, 정말 대단한 지금 3세트 명승부였고요. 10대 2까지 벌어졌던 점수 차에서 쫓아와서 이 대역전승까지. 정말 팀원들도 오늘 경기 다 이긴 것 같은, 정말 기분 좋은 3세트 경기였습니다. 야. 자칫 세트를 다 내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경기를 이렇게 뒤집으면서 세트 스코어 2대 1로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